이제 가면 언제 오나. 황천길이 멀다더니 북망산천이 웬일인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한 가지로 옵니다. 고난했던 인생이랄지라도 덕복큰 삶의 그것이랄지라도 앞소리꾼의 상엿소리에 이끌려 우리들 곁을 떠나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인생 60이면 황중에 산채로 두어 숨지면 매장했다는 고구려적 고려장을 스스로 발설하던 노인들의 그런 죽음은 그러나 대부분 50이 못돼 우리 선대들을 찾아왔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들 평균 수명은 42살하고 넉 달. 그 42년쯤이던 생애 속에 지금 68년으로 늘어난 평균 수명의 과정이 다 함몰돼 있었던 듯. 물론 삶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치 피폐했던 그 탓과 함께 그때 3, 40대는 지금의 60대만큼이나 늙고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 믿던 그때. 그래서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었고 상여 넣어두는 으시시한 상여집도 마을 가까이 있었으며 무덤들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수는 축복이었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시집와 머리 올린 할머니도 환갑잔치만은 한껏 호사를 부려도 좋았고 노인은 말 그대로 동네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래이라는 70을 넘기고도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고 환갑잔치를 스스로 물리치는 어찌 보면은 그 환갑잔치의 노여움까지 보인 듯한 오늘 노인들 생각 저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에게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됐네 난다는 얘기를 꾸짖지 못하고 무슨 절기에만 효도 관광 한 번으로 우리들 사랑이 다한 줄 알다가 문득 이웃의 60도 안 된 부음을 듣고는 무슨 암으로 죽었을까 먼저 생각해보는 오늘. 산은 첩첩 밤은 깊고 철양 한 개 인생 넋이로구나. 동구 밖을 돌아가던 상여꾼 앞소리 그때 그 소리를 아십니까? 오래 사는 것은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깎이지 않는 소원입니다. 꼭 생명이 소중해서라기보다 또 반드시 우리들 삶이 푸근해서라기보다 그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 그렇게들 오래 어울려 날을 받고 해를 보내는 작은 일상이 바람이 되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이 겨우 마흔을 넘어서 마감되던 단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42,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무렵에 태어난 이 아기는 지금 40대의 중년이 됐을 터이지만 그때 수명으로 어림한다면 이 아이는 어쩌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나마도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게 산술적으로 셈한 것이었고
그래서 죽음은 우리들 태어날 때부터 그 검은 그림자를 너울거리며 다가들었으나 어른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에는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100명에 한두 명꼴이지만은 30년 전 그 무렵만 해도 돌되기 전에 죽어간 아기의 수가 10명에 하나 정도나 됐습니다. 또 웬 아이를 그리도 많이 낳았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쉽게 잃었는지, 지금 3, 40대 중년들이 집안 노인들로부터 가끔 듣는 내 위로 둘이 있었지, 내 아래로 또 하나가 있었지라는 말은 어쩌다 구청에 들러 떼본 호적을 유심히 다시 들여다보게끔 하게 합니다. 그때 지금은 아예 병명도 사라진 천연두 하며 잔병 치레로 치부되는 홍역이나 심지어 독한 감기만 돌아도 동네 곳곳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러나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빌고 또 비는 일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입학시험 때나 운동하는 아이의 시합 때나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앓는 아이를 위해 우리 늙은 어머니들은 무던히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늙은 나무와 오래된 돌 앞에서 정한수의 초 한자루에 빌어보던 그 노인들의 기도. 그 기도가 그때는 아무리 병원이나 약방을 대신해 주진 못했다 해도 지금 수명 70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존이 그 간절한 기도의 덕이라고 믿어보고 싶은 마음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의원 찾기조차 쉽지 않았던 그 시절, 무당에 푸닥거리 버리는 모습은 60년대 말까지도 흔히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홍철잎 입고 대나무 짚고서 온갖 잡귀름을 다 들먹이며 호령하는 무당 앞에 어머니들은 없는 살림에도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지전을 아낌없이 내다 주었고, 그러나 푸닥거리 끝에 찾아오는 것은 매양 인명재천이란 말뿐이었습니다. 아기들의 무덤 애총. 동네 돌림병이 지나가면은 마을 공동묘지에서 멀리 떨어진 야트막한 산비탈에 밤이 지나면은 비속도 상속도 없는 초라한 아기들 흙무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자락에 달 그림자가 내리면 그 아가 혼들이 떼지어 놀러 나와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소문이 돌아 불어오르는 젖을 짜내야만 하는 젊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했습니다. 제 동생이 4세쯤 돼가지고요, 그 혼역이 들어와가지고 고칠 수 없어서 제 손으로 왔다가 공동묘지 처지게다 묻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게 뭐 사실은 뼈아픈 일이지만 쳐다보기 싫고 하시니까 따라오시지 않고 제 소유로 한번 해봤는데요, 묻을 때도 옛날 노인네들한테 말씀을 들어가지고 항아리 두 개에다가 뼈를 녹아준 놈은 그 잡종 그 뭐 여우나 늑대 같은 게 파먹지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항아리 두 개하고 애를 끌어안고 산에 올라갔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저런 병아리를 겪고 나서 첫 돌을 맞게 되는 아기들은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손을 내리받으면서 분수 넘치게 돌잔치상을 받았습니다. 그 아기를 위한 가장 큰 기쁨의 말은 그저 울긋불긋한 긴 색실처럼 오래오래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잔치를 치러야 족보에 이름 석자 올리고
호적에도 올려서 지금 중년의 우리들 가운데 호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가 많은 탓이 되고 있습니다. 돌을 넘긴다고 해서 죽음과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든 아이는 커가면서 무슨 무슨 디프스니 호열자니 장질부사니 하는 더 치명적인 돌림병 앞에 속수무책, 때 목숨을 잃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통곡하던 새댁은 눈 내리는 피난길, 유복자처럼 돼버린 아기가 등에서 추위에 숨진 것도 모르고 언 땅을 하염없이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인가? 모진 것이 인생이라더니 하며 우리들 어머니는 하만히 울기도 했었습니다. 첫 딸 피란에 우리 저기 둘째 모심 하늘 아주 저 정오리 돌인데 이 막 눈비가 징글비가 오는데 오늘 같아요. 이런 날 글쎄 알았고 저 하늘째라고 넘어가는데 퍼덕이나 있어 이불이 없어가지고 요 호충을 뜯어가 덮어씌가지고 바람이 들어가지고요. 20일 가서 일하노니까 아가 그만해 이래 멍하겠어. 목이 쟁기 말도 못하고 이래 눈만 뻘떡했어.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머리카락 하고 비가지고 저게 뽕나무 순하고 밥부락 시가 질금 해먹이 봐라 그러길래 해가지고 또 딸이 먹였는데도 안 나요. 참으로 말도 안 되게 하찮은 일로도 쓰러지던 목숨들이었기에 지금 같으면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에 세상을 떠나도 그럭저럭 평균 수명은 누렸다고 하던 그 시절. 그래서 노인들은 귀한 존재였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흰 눈이 마을을 온통 덮어버리는 이맘때쯤이면 아이들은 마을길 어디서든 미끄럼을 타곤 했는데 놀이의 즐거움은 대개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끝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른들 다니는 길을 빙판으로 만들어서야 쓰느냐? 에? 네 이놈,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호통치는 모습은 곧바로 우리의 도덕률이자 당신들의 권유였습니다. 애들이 혹은 장난을 하고 잡담을 혹은 하고 지내다가 놀다가도 저 건네서만 노인만 비치면은 그냥 탁 그쳐버립니다. 그쳐버리고 이제 다른 그 좋은 길도 이제 이 얘기도 하고 장난도 이제 안 하고 그러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악 그 옛날 노인들이 판사 금판사 그나 같이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했죠. 그 잘못된 놈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노인들이 회의를 딱 붙여서 오락에다가 지도를 하면은 참 아주 공손히 얼굴 한번 찡긴지도 못하고 참 아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고 그대로 잘 듣고 그렇게 해나가죠. 그러나 노인들에게서는 산다는 것의 지혜와 사랑이 늘상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바뀌어 손자의 토종 비결을 보면서도 운세보다는 사람은 바른 마음, 바른 행실을 갖춰야 되는 거요 하던 할아버지와 날 잘 받아야 장은 제맛 나는 거요 하며 정월 초 아흘에 손 없는 날을 짚어주던 할머니의 생활 지혜 속에 우리는 커왔고 시집살이 10년이 넘은 며느리도 그 슬기, 그 사랑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노인은 우리들 가정의 기둥이자 석가래였습니다. 지금은 얘기꾼 할머니와 그 옛날 얘기에 흥미를 가진 아이들조차 드물지만 그때 우리들 할머니는 바로 동화책이었습니다. 여염집 여자나 하는 글이라고
은문이라고 읍수히 여기던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했지만은 윙윙 바람소리가 문풍지를 때리고 사립을 들컹거리게 하는 겨울밤, 할머니가 드디어 옴니버스로 엮어가는 옛 얘기는 또 듣고 또 듣지만은 지금 그 어느 동화책 얘기도 그만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잊지 못할 우리들 고전으로 상기 남아있습니다. 귀신 얘기에 애시당초 할머니 곁에 달라붙던 손녀와 할머니 턱 밑에서 열심히 얘기 듣던 손주는 옛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앙상한 할머니 무릎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노인들 내리사랑은 그처럼 끝이 없어 키질과 절구질로 당신들 입은 감추고 우리들 배부르게 먹였고 손주에게 줄 약 한 첩 다리느라 약탕관 앞에서 밤을 드세우다 드디어는 우리들이 만난 전쟁 그 피난길에 어여 가, 응? 어여 가. 우리들이 곧 돌아올 듯 당신들은 집을 지키겠다며 우리들을 자유의 늘 속으로 보내던, 그래서 우리에게 천년 한을 심어준 노인들. 어쩌면 일상 속에 잊혀져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과, 마흔 정도면 또 쉰 정도면 살 만큼 살았다는 옛 노인들의 넋두리가 사라진 오늘. 이제 평균 수명이 남자는 65년, 여자는 고희를 넘어 71년으로 오래 살게 됐고, 그래서 환갑 갓 지난 사람의 부음 앞에선 어느 누구도 호상이란 말을 감히 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환갑잔치는 오래 산 그 어느 상징도 아니게 됐습니다. 불과 30년 전, 60 넘은 사람 수가 100만에 머물던 것이 지금 270만 명을 넘어섰고, 환갑잔치를 마다하는 노인 아닌 노인의 마음이 대부분인 오늘입니다. 노인들의 욕구는 그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계속해서 그 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뭔가 역할을 수행하고 싶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노인들의 그 오늘날의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갑 잔치를 차리면 나는 이제 그 사회의 활동에서 은퇴한다 하는 것을 사회에 선고하는 알리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심으로 원치 않거든요. 그러나 인생 60 고려장이라는 말이 오늘 또 다른 뜻으로 우리들 곁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니 경로당은 만 원을 이루지만은 큰 기침 하나로 예의를 가르치던 옛 노인들 모습은 사라졌고, 동화책 할머니 무릎에 누워 옛 얘기를 듣던 우리들 추억 대신에 냄새 난다느니 말이 안 통한다며 할머니 방 가기를 꺼리는 우리들 아이, 또 손주 기저귀 갈아주는데 며느리 방식을 따르지 않다가는 서로가 심기를 잃게 되기 십상인 우리들 가정. 그러나 환갑도 못돼 팥할머니가 돼버렸던 옛 어머니들 얼굴과 대처 사는 아이들에게 보낼 햇과일과 밑반찬 우리든 쭈글쭈글해진 늙은 어머니 손, 그리고 어여 가, 응, 어여 가 하며 우리를 남아시키기 바빠 지금 우리 생각에 당신들을 풍력당에 고래장 시킨 듯한 아픔을 주고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가난과 질병,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아 얄밉게도 얼핏얼핏 교통사고나 암에 안 걸리고 더 오래 살아야지 생각하는 우리들 가슴으로 상여꾼의 앞소리처럼 떠오르는 그 모습들로 밤이 깊어갑니다.